얘네들은 어떻게 말하냐라고 했을 때 얘네는 다 힘으로 설명해요. 내가 이거 할 때마다 원래 비유하는 사건이 있어. 혹시 야인 시대라는 드라마 본적 있나요? 아, 4달러 아저씨. 그치. 그 4달러 아저씨 맞아. 김두한으로 나왔지. 그 전에 이제 젊을 때 김두한 안재모라는 배우가 있었고. 아무튼 그 야인 시대의 배경이 되는 게 김두한이라는 양반하고, 그 드라마 속에 이정재라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 이정재 말고 이제 일제강점기 때 아주 유명한 주먹패들이죠. 여기는 종로, 여기는 동대문. 근데 여기는 원펀치 쓰리강냉이였대요. 주먹이 너무 세서 맞으면 다 실신이었대. 여기는 경기도 이천의 천하장사 출신이었어요. 여기는 그러니까 잡잖아? 그럼 끝나는 거야. 잡히면. 그럼 바로 넘겨? 그리고 밟아버리는 게 특징이었어요. 근데 둘은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어. 둘이 싸운 적 있을까 없을까? 둘 맨날 으르렁거리는데 직접 안 싸웁니다. 직접 안 싸우면 평화인가 전쟁인가? 얘네는 안 싸우면 평화인 거야. 전쟁을 하지만 않으면 뭐라고? 평화인 거야. 근데 둘이 안 싸운 이유가 뭐냐면, 자, 김두한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 완전 똘마니 있냐, 그냥 그 완전 뭐랄까, 아주 약한 녀석이 있어. 약한 녀석. 그냥 밟아버리면 되거든. 근데 여기는 약하지가 않지. 힘이 비등비등했어요. 김두한도 이정재를 함부로 건들 수가 없고, 허리춤을 잡히면 안 돼. 이정재도, 허리춤 잡으려다 맞으면 끝나잖아. 둘이 한번 붙을 뻔한 적이 있어. 그러니까 딱 이런 상태였대요. 김두한의 주먹이 이정재 여기까지 갔던 거야. 근데 김두한이 더 이상 주먹을 뻗지 않았어요. 왜냐? 이정재가 김두한의 허리를 잡았거든. 그럼 둘다 동시에 무슨 생각이 있을까? 이정재는 좆됐다. 좆됐다. 이거 맞아가지고 실신하면 뭔 개, 씨, 얼마나 창피할까. 난 주먹계 떠나야 되는데 막 이러고. 김두한도 더 이상 주먹을 뻗지 못한 이유는 허리 잡혔어. 박살날 수 있겠구나. 그 둘이 동시에 그 생각을 했나 봐. 그래서 김두한은 주먹을 딱 뻗다가 여기서 멈추고 이정재도 허리춤을 딱 잡다 멈춘 거야. 그리고 서로 욕을 해. 이 김두한은 더 이상 나의 주먹을 뻗게 하지 말라. 이번 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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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고. 이정재는 너 이미 허리춤 잡혔어. 뭐 어쩌고 저쩌고. 그러면서 서로 둘다 풀고 뒤로 멀어지면서 욕 뱉으면 좋나 해. 평화가 유지된 거죠. 이게 뭐냐면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세력 균형입니다.